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너무 마주보고 앉으니까 어색하네요. 그러게요, 진짜.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저도요. 어떡해. 당신의 이름은 김지혜이고 네. 나이는 25살일 것 같습니다. 스타일리스트일 것 같고 뭐 저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지? 저의 이름은 허다솜이고요. 저의 나이는 26살입니다. 그리고 저의 직업은 모델이자 유튜버이자 네. 당신을 처음 보고 떠오른 한마디는 기대 이상이다. 너무 주책맞게 웃은 것 같은데. 당신의 이름은 김주환이고 당신의 나이는 27살이고 직업은 모델일 것 같고요. 저를 보고 제일 먼저 한 생각은 빡세다. 제 이름은 함준수고요. 나이는 25살.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패션 회사에서 패션 MD를 맡아서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이제 패션 유튜버로 정말요? 하고 있습니다.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네. 기대 스타일리시하다. 네. 감사합니다. 당신은 처음 만난 이성에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일화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. 직업까지 얘기할 수 있다. 이렇게 썼습니다. 제가 너무 설레발을 쳤네요. 지금은 이제 네.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당신은 처음 만난 이성에게 사는 곳까지 얘기할 수 있다. 네. 나는 처음 만난 이성에게 성적 취향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. 라고 대답을 네, 했는데요. 막상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워낙 그만큼 뭐 솔직하신 분이니까 그럴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없었던 일로 할까요? 그럼 이제 다음 옷으로도. 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네. 민망하네요.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클럽에 있는 그 춤 잘 추시는 그 빡세게 생겼다 이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다솜 씨는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도도하게 춤을 추며 어필을 할 것이다. 어떻게? 막 이렇게. 저는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아이 컨택을 하고 아까 얘기하셨죠. 미소를 짓습니다.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네. 잘 먹히시는 편이세요?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어떨 것 같아요? 바람 쐬러 나가자고 얘기를 할 것이다. 아, 일단 나가자. 네. 아, 그러지 않고 네. 좀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쳐다보는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. 아이컨택을 하고 네, 미소를 짓는지. 관심 없는 척. 그러면 다솜 씨는 어떤 사람들한테 좀 매력을 느끼시는지. 외모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대화가 잘 통하고 자상하고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좋아요. 저는 약간 오늘 이렇게 입으신 것처럼 힙하게 입을 때에는 네.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적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. 좀 스트릿한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좋고 살짝 이렇게 제 고양이상을 좋아하거든요. 네. 고양이상을 좋아하는데 고양이상이신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고양이는 두 마리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저 이제 다음 옷 네, 볼까요? 보러 가시죠.
되게 되게 멋있게 입고 나오셨네요. 나는 너무 초등학생 같지 않은 아니에요. 아니요, 아니요. 저희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실 거예요? 이거 입고 바닷가 가는 거 좋아해서. 좋아하세요? 네, 저 바다 진짜 좋아해요. 물에 들어가는 건 안 좋아하는데 네. 사진 찍고 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럼 저랑 같이 가시면 짐 지키시면 되겠다. 농담이에요. 아니요.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과 첫 여행으로 당일치기로 바다를 갈 것이며 이를 제안할 때 바다 보러 갈래? 라고 할 것이다. 숙박을 하러 갈 거고요. 아, 네. 그렇게 바다 보러 가자고 할 거예요. 네, 그렇죠. 네. 첫 번째 여행인데 뭐 이렇게 바닷가로 숙박한다는 게 좀 네.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? 근데 사랑하는 연인과의 첫 여행이면 이미 이루어졌지 않을까요? 그럼 제가 말할까요? 네. 준수 씨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첫 여행을 당일치기로 갈 거고 바다 보러 가자고 할 것 같아요. 당일치기로 바다를 갈 거고 네. 회 먹으러 가자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 바다는 그 서울에서는 조금 당일치기로 가면 너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근데 좀 촉박하긴 하더라고요. 숙박은 안 하실 거예요, 그럼? 숙박은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아, 좀 깊은 네. 관계가 됐다고 네. 느껴지면 뭐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제가 좀 기다릴게요. 그럼 다음 질문 네네. 갈까요? 준수 씨는 연애에 대한 열정이 1년째부터 식고 상대방의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를 잘 안 하는 모습? 그렇지는 않고요. 저는 150일 정도.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? 유통기한이? 그때부터 네. 싫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네. 열정이 조금 식는다 이런 말인 것 같고 음료수 먹다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툭 던진다던가 그런 거 보면 좀 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버스 기사님한테도 인사 잘하고요. 가정교육 잘 받았습니다. 아, 네. 다솜 씨는 연애에 대한 열정이 1년부터 식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애정이 식을 것 같아요. 우와, 너무 맞췄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1년은 아니고요. 제가 어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상대방이 솔직하지 않거나 얕고 비겁한 모습을 보면 좀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막 앞에서 굳이 불쌍한 척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행동하면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용서해주겠지? 그런 모습을 보면 싫은 것 같아요.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엄청 쿨하게 끝나고 더 이상 얘기도 안 할 텐데 제가 사과를 되게 잘해요. 아, 좋네요 아주. 되게 편하게 입으셨네. 아니 잠옷이라고 해가지고. 사람들이 준수 씨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다. 알아줬으면 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다. 무서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보다는 제가 좀 진짜 친해지면 되게 그냥 완전 하나도 안 그렇거든요. 저의 좀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무서워요. 제가 네. 사람들이 다솜 씨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남자가 많을 것 같다. 이거 생각보다 안 그런 모습? 사람들이 저한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술 잘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약간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다. 저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모습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나름대로 똑똑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. 아 진짜요? 네, 네.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. 네. 그리고 실제로 뭐 남자인 친구들은 많은 것 같아요. 쉽게 좀 친구가 되는 편이라서
그렇지만 저는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는 거는 절대 네네 그게 네. 중요한 거 같아요. 아 절대 안 합니다. 아 절대 네. 절대요. 그럼 너무 좋은 네. 것 같아요. 다솜 씨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저는 일일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연애일 것 같아요. 맞나요? 아니요. 저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. 아. 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좋아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1번이고 일은 사실 2번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준수 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혼자 있는 시간 같은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애는 왠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뭐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네. 원래 생각했던 답이랑 조금 달라졌는데 네.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네. 1순위였던 것 같아요. 그동안 네.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도 제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좀 중요했는데 그래서 연애가 원래는 2순위였는데 이제부터는 네. 첫 번째가 사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, 그렇게 한번 말을 네. 해볼게요. 그럼 마지막 옷 입어볼까요? 네. 되게 스포츠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거? 커플룩을 이렇게 입어보고 싶었어요. 저도 뭐 지금 이렇게 입긴 했는데 네. 이렇게도 입는 것도 저도 좋아하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, 커플룩으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하게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우리가 헤어진다면 그 이후는 만남의 횟수 적어져서 네, 그거의 중간점을 찾기 힘들어서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.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말했듯이 좀 친근한 느낌과 저도 좀 친구 같은 그런 좀 재밌는 느낌의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성격 차일 것 같아요. 일단 다솜 씨는 이렇게 처음부터 되게 좀 진실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나 신뢰감이 생겨서 좀 깊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네. 그럼 선택해볼까요? 네. 핑크핑크하네.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여. 허다솜이요? 저 시간 없으니까 나가서 공유하시고. 알겠습니다. 그럼 나가서 공유할까요? 네. 몇 프로 했어요?